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박영화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네, 저는 박영 황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동부 하이텍 생산 공정직 지원자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회사인데요. 우선 동부 하이텍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뭐 일반인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설계, 생산, 마케팅까지 대행하는 그러한 어떤 유명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부 하이텍이 11월 1일자로 사명이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취준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겠죠? 예, 뭐 대대적으로 뭐 CF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동부 그룹에 관심 있는 지원자라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DB 그룹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네. 사명이 변경된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고 향후에 면접 단계에서 정확하게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연습을 좀 해서 입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 시점에서는 동부 하이텍으로 공채가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그 사명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원 학생,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차 이 반도체 전문가가 되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기업 반도체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고 또 직접 작성해보기도 했는데 동부 하이텍은 어떤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그 파운드리 쪽, 아까 멘토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네. 반도체 생산 쪽에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시켜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 또 뭐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부 하이텍의 경우 채용 전형의 동부그룹 공통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또 채용 전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공통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할 때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부 하이텍 따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채용도 있고 수시 채용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T 면접을 보고 나서 인적성 시험을 본다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되고 나면 이제 심층 면접까지 이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탁구,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고분자공학과고요. 학점은 3.64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격증은 6시가마 GB, 그리고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 3급, 그리고 커말 2급, 워드프로세서 1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755점, 토익스피킹 레벨 6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한국나노기술원 과학멘토 훈련과정 수료 2년, 그리고 제8회 키즈 디스플레이 스쿨 수료, 한국 나노기술원 반도체 공정 실습, LG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 아시아태평양 청년교류 프로그램 참가, 해외 학술 탐방, 독일, 그리고 교내 학술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요, 제약회사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네요. 네, 대내외 활동이 참 많습니다. 네. 공대생들은 대내외 활동이 많이 하기 어렵다던데. 네. 상당히 부지런한 학생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자격증도 다양합니다. 박민수님, 지원 직무와 네. 관련이 되는 건가요, 이 자격증들이? 일단은 IPAT 같은 지식재산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딱히 생산 공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고요. 네. 특허 관련된 자격증이라서 6시그마 네. 같은 거는 이제 GB 배트까지 땄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품질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생산에서 네.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GB 과정을 했던 친구들에게 시그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게 되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네. 시그마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 인상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대내 활동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예. 뭐 학과가 고분자 공학과라서 그렇게 반도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대내 활동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하이텍 생산 공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 약점을 기술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네,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질문입니다. 물론 네. 뭐 답변하기는 쉽지 않죠. 네. 각 항목의 답변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네, 일단은 자신이 가진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생각하는 열정이란 무엇인지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열정을 발휘해 성취했던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가 뚜렷한 목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성격의 장단점과 직무 지원에서 필요한 강약점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 성격의 장단점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항목이니까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서 내가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산 공정자로서 어떠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위의 질문들을 답변할 때 또 피해야 할 유형이 있을까요? 강약점 기술 시 아무래도 약점을 좀 기술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과감하게 드러내시고 해당 약점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뭐 사업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인지도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얄티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3번 항목에서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동부 하이텍을 지원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뤄나갈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친구가 꾸준하게 입사해서 근무를 할 거라는 것을요. 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취감을 느낀 경험에 대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와이파이로 해결한 성교육 문제. 일단은 호기심이 확 생기는 소제목입니다. 지원 학생은 이 소제목 어떤 느낌 받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미디어로서 뭐 성교육 문제를 해결한 건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뭐 또 다른 내용을 네. 담고 있다면 참신할 것 같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룬 경험이라서 성취감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네. 두 분 멘토님은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좀 약간 부끄러운데요. 네.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네. 잘 다루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소재에 대한 관심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이제 와이파이라고 하는 또는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매토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단 호기심 유발용으로 쓴 건 아니고 예. 내용 요약형 소제목을 쓴 거거든요. 예. 내가 당신들한테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무난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로 해결한 성교육 문제. 마닐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기존의 소극적인 성교육 방식을 와이파이 접속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바꾸어 최종 정책 발표에서 25개 팀 중 6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마닐라의 산타로사 지역은 인구의 90%가 가톨릭교 신자인 이유로 위생, 보건에 국한된 성교육만을 시행했고 피임기구 사용법 등의 직접적인 성교육은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노출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서히 인식을 전환할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특히 팀원 중 유일한 공대생이었던 저는 기술적인 아이디어 구상을 책임졌고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와이파이 접속 시 성교육 콘텐츠를 자동 실행하거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성삼당 긴급번호로 설정하는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50% 수준이고 보급 증가율이 연간 15% 이상으로 비교적 높다는 통계를 인용하여 정책의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보급 증가율에 따라 성교육 인식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채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슈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부 하이텍 시스템 반도체의 패터닝 공정을 최적화하여 가동률 향상과 원가 절감을 이루겠습니다. 네, 뭐 프로젝트 내용은 자세히 나왔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뭐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경험과 관련한 본인의 느낌은 일단 잘 드러나진 않았어요. 우리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친구가 본인 스스로 어떠한 키워드를 발휘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읽고 나면 뭔가 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대체 어떤 걸 발휘한 것이지에 대한 의문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그리고 나름 이 친구가 창의적 관점으로 어떠한 문제를 좀 열정적으로 해결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소재를 갖고 있고 앞부분의 키워드만 명확하게 잡아준다면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이공계 학생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자소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방 멘토님께서 추가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구체적인 결과와 성취의 목표가 딱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깔끔하고 이해되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잘 높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맨 끝에 부분에 구체화하고 이슈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패터닝 공정의 최적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직무하고 좀 너무 억지스럽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하면 굉장히 괜찮은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방영통님, 네. 일단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합격을 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자신의 어떤 도전과 그에 따른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점에서 비춰볼 때 이 네. 정도면 충분히 합격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합격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강약점을 묻는 것인데요. 네. 우선 소제목부터 살펴볼까요? 고분자 공학도의 꿈, 포토공정 엔지니어. 네, 직무 역량과 관련된 거니까 아무래도 전공과 연관을 좀 지은 것 같아요. 네. 강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목표를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 친구가 이제 포토공정 엔지니어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소제목으로는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럼 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공학도의 꿈, 포토공정 엔지니어. 미래 첨단 소재 등을 수강하며 PR, 애첸트 등의 공정 관련 재료에 대한 이해와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 이슈 발생 시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화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 특성상 구동 원리, 회로 공정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여 공정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 전공의 수업과 외부 교육 수강을 통해 구동 원리와 공정 이론을 학습했고 구동 회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나노기술원의 반도체 공정 실습에 참여하여 전체적인 공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토 공정을 진행할 때 베이크, 데스컴 공정이나 OPC 기술과 같은 세부 공정이 더해져 패턴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패터닝 공정을 직접 실습해보고 단위 공정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 이해하며 공정에 대한 역량을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과 엔스크린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DDI, TSC,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저는 동부 하이텍에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터닝 공정 최적화와 생산 수율 안정화를 책임지는 포토 공정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참 다양한 활동을 했네요. 지원 학생, 같은 공대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봤나요? 일단 같은 공대생이긴 한데 전공이 전혀 달라가지고 내용 이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래도 본인이 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부분이 좋았는데 다만 약점 부분을 그냥 단순히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완까지 했다는 것을 작성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박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이 정도면 슈퍼 그레이시고요. 네. 네.
일단은 성격의 장단점을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래도 고분자 공학이니까 재료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강점을 잘 보완상을 잘 드러냈고 거기에 대한 뭐 자신의 강점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쓴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슈퍼 그레이시 나왔는데 네. 이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셨나요? 당연히 뭐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딱 읽고 앞부분도 이 친구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읽어보니까 이 친구는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 수준이에요. 예. 물론 지식적인 측면으로야 이제 좀 더 이제 이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은 네. 이 친구가 자소서를 쓰는 패턴이라든지 본인의 경험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런 역량 표현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동부하이텍 생산 공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공대생답게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문장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형용사를 가급적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유쾌한과 같은 형용사는 때로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자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형용사를 쓰기보다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유명사 숫자로 표기하기입니다. 귀사일 같은 표현을 쓰기보다 회사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고요. 성과는 수치로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제목은 한 줄 이내로 쓰고요. 두괄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멘토님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두괄식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처음 두세 줄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것인데요.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뉴 어플리케이션의 절대 조건. 네, 회사 특성과 관련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 요즘에 뭐 삼성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투자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동부하이텍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잘 드러낸 헤드라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뉴 애플리케이션의 절대 조건. 패터닝 기술 적용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기 위해 미래 디스플레이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노트북은 키보드 영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여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키보드를 디스플레이로 대체하고 구동 회로를 추가하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트북 키보드의 기존 감도와 역할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구현도 가능한 업앤다운 듀얼 디스플레이를 출품하였고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픽셀 피치를 일정치 않은 범주로 묶어 상하 구동해야 했기 때문에 고성능의 DDI 또는 TDDI와 이미지 센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선행 기술 조사 과정에서 7만여 건의 관련 특허를 발견하며 다량으로 쏟아지는 뉴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시스템 반도체 공정 기술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내 1위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동부하이텍의 공정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이해와 공정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동부하이텍의 신성장 동력인 TDDI, OLED용 DDI 등 드라이버 IC의 패터닝 공정 기술력을 향상하는 포토 공정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이 공대생 자기소개는 참 어렵습니다. 네, 읽고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직무와 관련한 자세한 비전을 뭐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멘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어설프게 회사와 인연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아예 그냥 역량 중심으로 도배하고 네. 니네 회사에 기여하려고 지원한 거다 이렇게 솔직히 쓰는 게 사실 낫거든요. 예. 물론 이 항목은 이번 항목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회사를 선택한 거와 포부 중심으로 써야 되는 항목은 틀림이 없어요. 예. 근데 어설프게 이제 말 그대로 좀 범용적인 내용을 쓰기보다도 본인만 쓸 수 있는 과거에 본인의 역량을 썼다라는 점은 전 충분히 높게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단지 아쉬운 것은 구성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내가 이런 걸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고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일부 꾸준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 후에 이런 것들 너네 회사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이뤄 나가겠다라고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약간 너무 기승전결식으로 해서 나왔던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동부하이텍 생산공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성취감을 느낀 경험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 두 번째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행동을 설명할 것, 세 번째로 목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 극복 과정을 드러낼 것, 마지막으로 결과 및 배운 점에서는 성취의 경험이 준 영향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네 가지의 멘토님의 조언, 과연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나의 말이나 글, 표현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조그만 불씨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강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건 혹은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내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이나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목표를 가지고 커리어를 쌓아나간 지 1년 5개월 정도 된 2017년 8월 학교에서 에스테드라는 재학생을 위한 강연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6인의 강연자 안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그토록 원하는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강연을 하였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한 재학생의 말 한마디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고 저의 신념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강연자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전 코멘트를 주신 박용환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열심히 사는 우리 지원 씨의 내용이었는데요. 네. 강연을 하셨나 보죠, 실제로? 네, 했습니다. 네. 에스텝. 네. 그렇죠. 강연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한 구체성은 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너무 1년 5개월이라고 하는 그냥 집약된 표현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열정에 대한 모습이 좀 덜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 좀 드러나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성취해 나갔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나 난관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혀본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목표 한 발 달성에 노력했던 그런 어떤 서술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운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신의 어떤 신념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다면 내가 뭐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신념을 잘 지켰던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코멘트 드린 2번과 3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네, 이 내용으로 충분히 성취했던 경험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동부 하이텍 생산 공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는데요. 또 추가로 지원 학생 혹시 멘토님께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3학년이고 내년이면 4학년이 되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이 수많은 채용 공고들 중에 저에게 맞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거잖아요. 근데 막 인터넷상에서 몇 개 정보 보고 바로 지원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회사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연봉일 수도 있고 회사 거리일 수도 있고 조직 문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항목을 만드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비교 분석하면서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한번 다시 살펴봐라. 그러면은 분명 거기 옆에 우대 사항이라고 한 게 적혀 있거든요. 공대생들에게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대 사항에 대한 부분들 내가 이제 준비해 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업에 어느 정도 우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참고하신다면 나에게 딱 맞는 기업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우대상을 많이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알짜배기 기업들도 정말 많거든요. 일단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동부하이텍 생산공정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